안녕. 네. 오늘은 저희가 재난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앉았습니다. 일단은 재난기금에 대해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밑에 달아놓을게요. 얼마나 받았나요? 저희 집은 세대주 저희 어머니 그리고 세대원 저 해서 60만원. 저희는 저랑 남편이랑 애기까지 3명 가구라서 80만원. 어디에 썼나요? 저희 어머니가 주로 쓰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장 먹거리 장 보는데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과일 같은 거 사러 아니면 고기 오랜만에 좀 먹어보고 그다음 이제 외식. 그리고 이제 조금 특별하게 썼던 곳이라고 한다면 저희 차가 조금 찌그러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 언제 고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고치게 되었답니다. 여기는요? 저희는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 소아과 갈 때도 썼고 병원? 그러니까, 저도 병원 갈 때 사용을 했고 장 보는 거는 저희가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 보는 것보다는 예쁜 화분을 하나 더 산다거나 새로운 식구를 들였어요. 거의 애기 옷 사고 이런 데 쓴 것 같아요. 생활적인 부분에 많이 썼네. 아니면 편의점 이용할 때도 있었고 속속들이 이제 잘 아름아름 쓰면 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디에 썼을 때 제일 좋았나요? 내 거 살 때. 요새 식구 드릴 때 제일 좋았다고 하네요. 집안에만 있으니까 집안을 좀 더 가꿔줄 물건을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뭔가를 좀 사는데 그게 더 기분이 좋았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쓴 게 아니지만 어쨌든 뭘 사달라고 요구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건 역시 고기가 아닐까. 기름칠 좀 했어요. 재난기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? 나는 이거 완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. 그냥 내가 가는 곳 위주로. 그러니까 청과상이나 식육점, 이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을 찾아가게 되더라고. 시장 같은 데도 좀 가게 되고. 그런 데 가면 또 이 재난기금 쓰면서 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, 많이 주시니까.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그런 소상공인 가게를 많이 가진 않아가지고 케바케? 그 업종마다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긴 해. 그래서 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뭐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.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가는 곳은 괜찮았다. 앞으로의 바람?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죠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기 너무 답답한데 또 코로나는 다시 좀 스멀스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서 불안감도 좀 있고 이 불안감이 또 커지면 소비를 더 잠그게 되니까 걱정이 되고 그만큼 또 문을 안 여는 곳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얼른 빨리 좀 코로나가 지나가고 우리가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사람들이 좀 나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다 비슷한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이상 재난지원금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얘기해 보았습니다. 안녕.